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우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제 시장이 속절없이 떨어지더라고요. 이러다 보니까 힘도 쭉 빠지고 그렇죠. 오늘 일단은 뉴욕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자,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어저께 뭐 기본적으로 관련 악재가 이제 월요일 휴장이 되다 보니까 네. 한꺼번에 반영이 된 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. 그래서 급격한 조정이 일어났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기관별로 이제 뭐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은 2,300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했어요. 거기에 기관도 3,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이 한 6,000억 이상을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인데 지금 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연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악재들에 대해서 네. 지금 얘기를 들었죠. 그래서 근데 해소될 기미가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. 네네. 그래서 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아주 첨예하게 지금 붙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뭐 갈등이 다시 재개되는 그런 양상. 거기다가 또 중국이 어저께는 또 기름을 좀 더 부었어요. 이런 뭐 텅스텐이라든가 그다음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황린 규소 이거 규제한다고 해버렸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등등이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저께 뭐 개미들 동학개미들의 아주 선전이 저는 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. 네. 물론 어저께 뭐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저께 확실히 하나 이제 제가 뭐 발견된 것은 네. 우리 개미 군단이 학습 효과가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저께는 보면은 이거는 100% 어떤 전형이냐면 추세적 상승을 신봉하고 있는 바이 더 딥 그 현상이거든요. 적감했어요. 예,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말고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. 뭐 우리 펜싱하는 구봉기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하지 마라. 네. 이게 아주 정확히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성이 붕괴가 됐어요. 3월 24일 날이죠. 그때 2996을 하면서 뭐 삼천선이 이제 붕괴된 이후에 6개월 만에 이제 2962로 끝났습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이 개미들의 어떤 믿음, 신봉에는 크게 혼란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들로 보여집니다. 그러나 지금 뭐 다 아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상승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거기에 중국의 헝다그룹 뭐 전력난 등등이 지금 혼재돼 있는데 네.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 내일 정도에 우리가 쭉 보면은 항상 뭐 이런 해결책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족한 거 아니냐. 네. 그래서 사실은 뭐 위험 회피에 대한 심리가 조금 강화되는 면들은 보입니다만은 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좀 덜커덩거리듯이라도 정말 의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잘 보시면은 좋으리라고 보입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. 이게 뭐 잠시 덜컹거리는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데 최근에 뭐 미국 시장이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최근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커플링 되지 못하고 좀 디커플링 되는 네. 경향도 있고 좋은 이야기에는 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이야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건 뭐 정확히 지금 집어내신 것 같고요. 지금 뭐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땐 조금 찔끔 올라가고 네. 내려올 때는 또 와장창 좀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.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학습 효과가 지금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 더 딥하는 추세적인 상승을 신봉하면서 지금 주눅이 들지 않는 동학 개미 군단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런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 나가면은 좋겠는데요.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은 10월 18일로 보여집니다. 지금 제넬 옐런이 얘기했던 미국 부채의 한도를 협상하는 뭐 적기 일로 했는데 네.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11월 4일까지는 충분히 버틸 만합니다 지금. 그래서 뭐 며칠간의 상황이 있고요. 지금 이제 뭐 좋은 소식들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
북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사실 향후 증시 흐름을 바꿀 굉장히 큰 변수고요. 거기에 이제 3분기에 실적들이 얼마만큼 받쳐주는데 8일날 이제 삼성전자 나오죠. 그렇죠. 이번 주입니다. 예, 그다음에 이제 8일날 또 중요한 것이 고용지표 나옵니다. 네, 미국의 고용지표. 고용지표.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지금 나오는 구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가야 될 거고요. 어쨌든 10월의 증시장은 불확실성을 그냥 달고 사는 부분들로 뭐 보셔야 되고요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나가면 네. 4분기 전체로는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네, 좋습니다. 자, 10월은 어쨌든 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안하고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. 언제든지 좀 현금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